안녕. 오랜만입니다. 후. 교복 왜 벗었냐니? 응, 입고 갈 수 없어. 음중 오랜만에 잘 봤죠? 뭐, 오랜만에 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았어. 리놀이방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지? 음중이 오랜만이지? 맞아, 음중 후 얼마만에 오랜만에 리놀이방이야. 자꾸 1학년 8반 1학년 8반 잊을 수도 없겠다. 아, 마지막에 그 혀꼬여가지고 웃었지. 우주호는 다음 주에 올게요. 였지? 맞아, 그랬을 거야. 아니, 마지막 멘트 그거. 뭐지? 이렇게 순위 발표할 때. 막. 점수입니다. 시청자 점수입니다. 방송 점수입니다.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. 아, 다 거기서 딱 걸릴 줄 몰랐지. 제1공고 1학년 8반 이민호 이상형 뭔지 말해주세요. 없어요? 리노 형, 나 현진인데 혹시 하트 해줄 수 있어? 이건 뭐야? 아, 현진한테 내가 하트를 왜 줘? 안 해주지. 찌려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. 에이, 이거 난 기억도 안 나. 내가 누굴 찌려봐. 현진이랑 남산 갔냐고요? 어, 예. 최근인가? 저번에 잠깐 시간 나서 갔다 왔는데 그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갈 뻔한 거 제가 막았죠. 더 이상 가면 위험해. 갈 수 없어 하고 딱 단호하게 얘기했지. 저매추 좀. 어, 스테이크 저녁 메뉴 추천해줘야지 또. 저녁 메뉴? 어, 제가 아침에 야채 볶음밥에다가 계란 두 개랑 스리라차 비벼 먹고 왔단 말이에요. 또 스리라차는 또 이렇게 비벼줘야 돼.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고 왔지. 그리고 점심에 오리고기 먹고. 저녁엔 뭐 먹지? 야채가 좀 들어가야겠어. 햄버거? 햄버거 야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.
제 기각. 일십, 안일십 중에 뭐가 더 기분 나빠요? 나는 안일십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일십은 좀 그렇잖아. 봐봐. 봤는데 답장을 안 한다? 그건 예의가 아니지. 하지만 안일십을 한다? 그럼 나중에 야 왜 답이 없어? 라고 물어보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. 어머 바빴다, 밑에 묻혔다, 미안 하면 되잖아. 왜요? 일십 당했어요? 네, 그럼 유감이다. 리노 오랜만에 안 떨렸어? 아 이게 첫 방하고 느낌이 달라요. 첫 방은 진짜 떨렸었는데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다 되게 반가웠어요. 다 되게 반가워서 뭐 그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재밌었어요. 그냥 법을 일십해줘? 그래 뭐 일십은 잘하지. 할 순이 있어. 알았어, 법을 읽고 씹어줄게 내가. 카톡에 몇백 개씩 쌓여있는 편? 지금 몇 개 쌓여있지? 215개. 뭐 근데 별로 미안한 감정은 없어. 뒤에 교복이냐고요? 뒤. 오 교복이네? 오늘 입었던 건가 보다. 아니 이게 뭐 단톡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. 내가 이김 난 439개. 야 진짜 439개? 대단한데 진짜 답장하기 귀찮은가 보다. 나도 근데 중요한 거 아니면 안 하게 되던데. 왜 그런 거 있잖아요,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위에 떠 그러면은 그래 뭐 딱 중요한 거면 바로 들어가서 답장하겠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겨놨다가 까먹는 거지 뭐. 어쩔 수 없어.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없었어?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?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?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? 없었어. 린노야 MX 노래 들어봤어? 아예 들어봤죠. JYP 노래는 나오면 다 듣는 편. 화이팅! 끊겨? 어쩔 수 없지 뭐. 나 다이어트 할 건데 다이어트 꿀팁 좀. 근데 다이어트를 그냥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려면 의욕이 필요해. 근데 그 의욕을 만들어야 돼. 이유,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?
명분을 만들어야 돼. 내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, 그걸 머릿속에 각인시킨 다음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좀 받아봐야 빼야지 하고 뺀단 말이지. 국밥 먹는다? 부럽지. 어, 국밥? 국밥? 나도 국밥 먹을까? 사실 소금 별로 안 치면 나쁘지 않거든. 꼭 고기 들어가 있지. 민호야, 입어보고 싶은 우주고 의상 컨셉 있어? 입어보고 싶은 의상 컨셉? 어, 근데 진짜 다 입어봤네, 우리 거의 다. 뭐 입어보지? 뭐가 좋으려나? 뭐가 좋을까? 무대 의상? 무대 의상? 무대 의상이 제일 무난하겠다. 오, 지우와 교복? 오, 그래. 좀비 분장 나쁘지 않겠다. 될까, 근데? 너무 무섭잖아. 오, 짱 맞네. 해리포터 경찰복 뱀파이어 한복 안 입었었나? 수영복 싫어. 플라시보 은갈치 무대의장 플라시. 아, 개쿨 핑크 의상? 스키주 입고 해줘. 스키주. 스키주. 그러는 거 아니야. 근데 난 좀비 좋은 거 같아. 맞아, 상처 두 개는 괜찮다 그랬어, 스테이가. 흐흿. 또 뭐 있을라나. 막 보고 싶은 그거 있을 거 아닌가? 그거. 그 뭐야? 컨셉. 오늘 왜 이러지? 고양이의 의상? 사복? 사복 입으면 오, 위아래 추리닝 입고 갈 텐데. 안 돼. 요리사. 오, 요리사 좋다. 동물 잠옷. 동물 잠옷도 좋지. 수트는 입었었지 않나? 의사 가운. 오, 맞네. 군복. 오, 좋지. 해적. 오, 아주 좋은 게 많네. 도복. 이야, 도복 좋다. 근데 도복 괜찮은 것 같아, 도복. 그치? 도복 재밌을 것 같아.
도복 입으면 그 뭐야 나는 뭐 하지? 태권도 도복 입고 싶다.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난 저녁 국밥 먹을래. 정했어. 민호야, 지성이랑 어떤 취향이 잘 맞는 거야? 잘 맞는 거? 지성이랑? 지성이랑 잘 맞는 게 없는데? 지성이랑은 서로 신경을 안 써요. 그래서 맞는 거지. 와, 뭔 소린지 알겠죠? 잘 맞아. 잘 맞아. 서로에게 신경을 안 쓰니까 잘 맞아. 맞나 이거? 아니 갑자기 승민이 귀여운 거 인정. 이건 뭐야? 왜? 걔가 왜 귀여워 갑자기? 몰라. 못 본 걸로 합시다. 남산 프리즈 사진 해명해줘. 그거 그러니까 딱 보고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사진 찍으면 괜찮게 나오겠는데 했는데 현진이가 나 찍어줘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점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나도 찍어줘 하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본 다음에 딱 포즈 딱 잡았지. 정인이랑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어? 정인이랑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오, 있다! 제가 제로콜라를 한 박스를 시켰거든요. 근데 배송이 왔어.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가려 하는데 형, 제로콜라 시켰어? 나도 한 박스 시켰는데? 그래가지고 집안이 제로콜라 천지가 됐지 이제. 승민이랑은 왜 잘 안 맞아? 걔랑도 딱히 신경을 안 써요. 근데 안 맞아. 그럼 안 맞는 거지 뭐. 아니 한이랑 다르지. 한이랑은 또 신경을 안 쓰는데 잘 맞아. 근데 김승민은 신경을 안 쓰는데 안 맞아. 그럼 안 맞는 거야. 승민이 브이로그 봤어? 브이로그 나왔어? 나중에 보지 뭐. 제로콜라 맛없다고? 아니 나는 요즘에 맨날 제로콜라만 먹어가지고 지금 거의 제로콜라 중독이에요. 탄산수 제로콜라 중독. 밥 먹을 때 탄산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. 제로 콜라도 막 두 캔, 세 캔씩 마시는데 일반 콜라 마시면 또 너무 달아. 리노야, 오늘 먹을 만한 디저트 뭐가 있을까? 오늘 약간 하늘이 좀 꾸릿꾸릿하니까 파전. 파전 좋지.
사전에 뭐 아침 햇살 좋아하시면 같이 드시고. 근데 오늘 비와? 왜 이렇게 꾸릿꾸릿해? 아, 펩시파야. 자, 코카파, 펩시파. 렛츠고. 아, 디저트. 아, 뭐 디저트. 그 밥배 디저트 밥 따로 있는 거 아니야? 디저트 배에 넣으면 그 디저트지 뭐. 밤에 비와. 아유, 코카, 코카, 펩시, 코카가 맞네. 야, 야, 아주 치열해, 치열해, 그냥 아주. 싸우지들 말어. 그래, 편의점 가서 그냥 보이는 거, 먼저 보이는 거 집으면 되지. 됐어, 그만해. 나? 나는 캔으로 된 게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캔으로 된 재료 보이면 사고, 병으로 된 게 먹고 싶다 하면 병으로 된 재료 사고, 그냥 딱 봤을 때 보이는 걸로 사는데? 환타. 환타도 좋지. 원 플러스 원, 오. 맞아, 그거 제로는 원 플러스 원 자주 하더라. 광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, 굿잡. 난 사이다가 좋아, 근데. 나도 사이다 좋아. 사실 맛없는 음료수는 없다고 생각해. 진호는 학교 매점에서 뭘 제일 많이 먹었어? 우리 매점 없었어요. 없어가지고 아침에 주먹밥을 사갔지. 어? 소래는? 그거 어릴 때는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,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데, 애초에 음료수를 잘 안 먹어요. 커피가 있으니까. 맞아, 주먹밥 그 믹스 있었어. 믹스 엄청 많이 주는 거 있었어. 자판기도 없었을걸? 민초파? 민초 맛있지. 리노 우설 먹어봤지? 아, 먹어봤지. 오빠 아직도 MBTI ESFJ인가? 그렇게 떴었는데 모르겠어요, 사실.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 것 같아. 맞아, 진짜 바뀌었을 것 같아. 요즘 낯을 너무 많이 가려. 약간 아이가 된 것 같아. 리노야, 그 썰이 있어. 너 봤던 학교 학생 중에 맨날 너 주먹밥 쥐고 있었다고.
그랬나? 아 근데 내가 학교 끝나고 연습을 갔다가 또 새벽 연습을 갔다가 첫차 타고 와서 집에서 씻고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. 주먹밥을 먹었어야 돼. 주먹밥이랑 콜라 딱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먹으면은 배부르게 잘 잤지. 어이구 배부르게 수업 잘 들었지. 갓가리는 리노 낯설다. 그런가? 만약에 내가 E에서 I만 바뀌면 I E S 아 ISFJ겠지? ISFJ는 뭐야? 아니야 확실히 E야? 앉았어 수업 시간에. 그 잠깐 깜빡깜빡하면 수업이 끝나 있었을 뿐이야. 나도 E인데 낯은 가려. 아 ISFJ가 되면 승민이랑 같아? 그럼 ISFJ는 아니야 내가. 맞아 여러분, 수업시간에 자면 안 돼요.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. 누가 수업시간에 잔다고. 버블로 셀카 보내줄 거야? 보내줄라나? 모르겠네. 리노야, 지성이 생일 언제게? 알지? 9월 15일. 맞아요. 14일 용복이. 맞을걸? 맞아.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? 아 잠깐만 내가 네이버 검색해볼게. 내가 방금 제가 방금 15일이라 그랬 한이가 15일이라 그랬죠. 스트레이키즈 한 아씨 14일 맞잖아. 참 어이없네. 그래 14일 한이 15일 용복이. 그래 15일 용복이. 뭐라는 거야 지금. 다시 보기 안 떠 이거. 다시 보기로 찾을 생각하지 마. 이거 다시 보기 안 떠.
이게 헷갈려. 그래. 아니야, 꾸준히 틀리는 것도 주대 있어. 매력적이야. 감사합니다. 창빈이도 14일 용, 창빈이가 14일 용복이라 그랬어? 아, 이게 안 되겠네, 그거. 여기만 싹 잘려서 올라갈 거야. 다른 멤버들? 보자. 이엔이 2월 8일. 창빈이. 99년생. 나 갈래. 안녕. 안 되겠어. 빠이.